K-방산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K-국방의 지속적인 투자, 결국은 우주산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남다른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말 그대로 우주라는 영역은요, 전대미민의 어떤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결국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큰 난제이기도 하고요. 그 미국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 앨라바마주 헌츠빌에 미 우주군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죠.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3군 체제죠. 네. 육군과 해군, 공군이 있는데 미군은 육군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까지 해서 육군 체계거든요. 육군이라고 해서 우주군. 6개 군을 갖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IDF라고 해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군은 육해공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은 지금 이스라엘의 IDF와 같은 통합군 체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장차 이제 육해공군을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주군이 생겨났다면 사실 육해공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주군이 있으면 지구상의 육해공군을 구분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구의 통합군 내지는 우주군, 이 두 개 군만 나와도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미군의 그런 어떤 그런 단계를 보면 네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 차례도 추가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목표는 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연이은 이제 우주 발사체 발사 시험을 또 하고 있고 네. 북한도 지금 천리마 1형을 최근에 또 발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예. 우리 군이 지금 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군에서 사용하는 위성은 크게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군 위성을 크게 이렇게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으로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군 통신위성을 임차해서 썼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군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됐고 근데 아직은 군의 눈의 역할을 하는 군 정찰위성은 아직 한 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방위백서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최소 6기 내지는 8기 정도의 군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우리의 군 정찰위성이 정찰자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 정도에는 군 정찰위성을 전력화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그 전력화 일정을 당긴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뭐 우주군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지만 당장의 군 정찰위성도 한 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네.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천리마 네. 1형 이제 추락해갖고 이제 뭐 수거해서 이제 재원 분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북한? 조금 더 그 수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얼마만큼 또 인양 작업을 하게 될지도 좀 난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현지의 어떤 기상 조건이라든가 뭐 해류의 상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고 얼마나 깊이 떨어져 있느냐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지금 인양을 일부 수거를 해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정밀 분석을 한미 정부 당국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천리마 1형에 지금 잔해를 수거한 것만으로도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이 조금 더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연이어 발사하던 기존의 탄도미사일에 들어갔던 많은 부품들이 동일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 그냥 활용해서 그냥. 그렇죠. 기존의 탄도미사일에 쓰이던 그러한 부품들을 활용해서 쓰던 그 정도 수준이더라. 그래서 아직은 어떤 좀 기술적 난제나 또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천리마 1형을 좀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적 보완이나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교수님 모셨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K-방산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날 국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K-방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K-방산의 방산 생태계가 네. 일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대형화 통합화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그렇게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만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그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